따끔. 왜 이렇게 많아? 목표를 잡았어. 리하, 오늘은 예약이 밤부터 돼가지고 밤 예약을 잡고 지금 야간에 나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옆이 지금 호수예요. 이렇게 오늘은 얼어있는 물 위에서 빙어 낚시를 할 예정이에요. 제 자리는 저기 맨 끝이에요. 자리가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남은 자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오, 완전 진흙박이네. 아래를 잘 보고 걸어야 돼요. 꽁꽁 얼었다. 난실이네. 온기가 느껴져요, 온기가. 자. 오. 오늘의 방이에요. 와. 오늘은 거의 1, 2인실 정도 되는 작은 방갈로로 낚시를 하러 왔는데 여기를 제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작년에도 빙어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해서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. 이번에도 빙어 낚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얼음이 끝이 막 녹았다가 얼었다가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. 이번에도 시계를 못 맞췄나? 하고 있었는데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볍게 짐을 싸들고 왔어요. 아주 따뜻하겠지? 세게 누르면 켜지나? 기름난로 진짜 오랜만에 켜요. 오, 불 잘 올라오는데. 오늘은 여기에다가 음식을 다 해먹을 거예요. 이 불 위에다가 라면도 끓여먹고 어묵탕도 해먹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모든 음식을 다 해먹을 거예요. 이렇게 낚시 체계를 다 챙겨왔어요. 이거 한 개랑 혹시 몰라서 고장날까봐 하나 더 챙겨오고 나머지는 한 개씩 다 잘 챙겨왔습니다. 약간 분위기를 보다줄 조명도 가지고 왔어요. 여기 바깥을 신발 안 신은 채로 숨숨숨 걸어다니려고 나르다가 방염 매트를 좀 깔아놓으려고요. 굳이 방염일 필요는 없지만 오늘 갖고 온 매트는 요것뿐이어서 요걸 깔아서 왔다 갔다 걸으면 될 것 같아요. 좋아.
그만. 그리고 오늘은 오모 바지랑 매트라긴 뭐한 그냥 장석을 가져왔어요. 이게 이렇게 딱 깔고 놀 거예요. 뭔가 앞에 누가 앉아있는 느낌인데요? 뒤에 돌려줘야겠어. 좀 이따가 비 오는 거 구경할 때도 여기 앉아서 구경도 할래요. 역시 좀 시원해야 돼. 좋다. 구명복 조명. 이거를 원래 어깨 위에다 덮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냥 바닥에 까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깔린 게 느낌이 더 퐁신퐁신하니 좋을 것 같아요. 바닥에 매트를 좀 깔아 놓으려고요. 그래야 열기가 안 빠지고 포근하게 잘 수 있을 거예요. 궁궐인데? 여기가 원래 2인실이거든요. 그래서 모든 게 약간 2인 사이즈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거 어분 탐지기 가지고 왔거든요. 빙어 잡을 때 한번 써보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잊어버렸는데. 진짜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는지 물고기가 몇 미터에 있는지 보이거든요. 이거를 얼음 위에다가 딱 놓고 해야 하는 건데 장교는 이렇게 얼음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. 오. 아까 보였었는데 왜 또 없지? 뭐이렴? 어디 있어 얘들아? 이게 6.5m라는 거고 지금 수온이 8.6도인가 봐요. 여기 장교 안에 있는 이 물은 좀 따뜻한 것 같아요. 빗소리 들으면서 비 보면서 그렇게 한잔 해야겠어요. 약간 비를 좀 맞긴 하는데 좋아요. 역시 좀 시원해야 돼. 좋다. 오늘 막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? 여기 얼음 들어가 봐. 우와. 엄청 잘 깨지는데? 근데 아까 너무 깊어가지고 위험해, 위험해. 오늘 쏟아질 것 같아. 좋다. 작년에 사놓고 지금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. 한 번 사야겠 했었지. 재작년에. 다시 0으로 세팅. 아까 혼자 왔다고 서비스로 구더기를 주셨어요. 오~
많이 잡겠어. 근데 빙어 낚시가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요. 그냥 이런 빙어 채비를 사서 이렇게 여기 바늘이 여러 개 있는 게 전 편했어요. 그리고 이게 가벼운 이런 낚싯대 그리고 릴 이렇게만 있으면 거의 끝이에요. 이상 낚시초보 리랑의 이야기였습니다. 질문을 다 없이 찍어보면 이거 끝이랑 여기 끝이랑 묶어주면 끝. 지금 여기 4점, 6점, 오 사라졌어, 사라졌어, 어떡해. 물고기들 나타나기 시작했어. 고기를 꽂아주겠어. 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. 이제 좀 파티를 해봐야겠어. 집중, 집중하십시오. 이게 바늘이 많을수록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. 우선 지금 2m 10cm에다가 넣어놨어요. 어디 있니 아이들아? 뭐든 식후견이지. 금강산도 식후견이었어. 응? 응? 짠. 어우 맛있어. 이 옆이 이게 다 요 모양대로 이렇게 한 7개 8개 정도가 딱딱딱 다 붙어있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집과 부부단을 할 수가 있어요. 방금 지나갔는데 2에서 3 내가 한 정도 있었거든요. 걔네가 내 먹이를 봤었을 것 같은데. 왜 고기가 안 보이면 먹는 걸 잘 먹어야지. 어차피 빙어는 무조건 몇 마리는 잡히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있는 것들도 계속 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별로 먹전이 안 된달까? 죽은 빙어가 오고 있어요. 예? 죽으셨나요? 왜 죽었어? 너 지금 처음 보는데 이러기야?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눈이? 그치? 난 직접 잡을 거야. 안녕. 잡았어야 됐나. 저게 마지막 빙어인 거 아니야? 6m에 나타났어요. 이거 끝이야?
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건데. 다시 내려봅시다.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된다고요. 아, 너무 맛있어. 저는 처음 잡았어요. 아, 강력한 집어등을 쓰겠어. 왜 아래 있는데? 뭐 또 써야 되나?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손을 딱 떴고. 낚싯줄 빼다가 손으로 빙어를 잡았어요. 그래서 세 마리가 돼버렸어. 그래서 얘인가? 얘를 손으로 잡은 애 같은데 얘가? 대박, 나 깜짝 놀랐네. 여기 이 위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? 엄청 싱싱해. 너는 구더기도 안 먹은 애인데 그러면? 지금 가득가득한 시간대인가봐요. 애들이 많이 먹었네 아주. 먹튀 빙어들이 지금 가득해요. 지금이 피딩 타임. 확실히 잡았어. 올라오렴. 어 뭐야? 세 번인데? 나의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. 원래는 도리뱅뱅을 해가지고는 그걸 먼저 딱 먹으려고 했거든요. 실패. 그래. 오! 물고기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?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쓸어 담고 싶어요. 원래는 저녁에 도리뱅뱅이랑 해가지고 먹을 예정이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요걸 바로 뽑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.
잠깐만 살짝 해서. 짠. 빗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아요. 손님인 거? 오후 5시부터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? 이렇게 해가지고는 야간 시간이거든요? 저는 혼자 왔는데 어쨌거나 한 방을 하는 거여가지고 10만원으로 했는데 좀 여유있게 이따 가려고 내일 점심까지로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. 3초. 아니, 계속 아까부터 너무 무섭게 애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. 꽃 뜨기 전까지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오, 좋아. 잘 걸리는군. 정신 차려. 우리 아이들 계속 무료 먹이 나눔을 하고 있어. 아까부터. 그런 개수가 돼가고 있어요. 너무 좋은데? 어, 이제 끝. 방금 얘가 여기 튀어가지고 도망갔어요. 어, 너 진짜 대단하다. 또트 새벽에 낚시처럼 조용하고 좋네요. 풀로 차있던 밤들이 지금 다들 또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너네 도리뱅뱅 할 정도는 됐다 얘들아. 짠. 어, 바깥에 놔뒀더니 완전 시원해졌어. 오, 좋은데. 잠깐 여기 누워가지고 막걸리랑 고래밥 좀 먹으려고요.
양이 나쁘지 않고. 이렇게 뜨끈뜨끈 녹은할 수가 없네요. 더울 지경인데? 와, 처음 도착하자마자 막걸리 밖에 딱 내놨거든요. 와,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시원해요. 그리고 좀 춥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무 바지를 갖고 왔거든요.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. 캠핑하면서 바깥에서 많이 자고 그래서 그런지 추위를 예전보다 좀 덜 타는 것 같기도 하고.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등어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나가서 상황을 봐야겠어요. 아까 아침에 막 엄청 잡으려는 소리가 들리던데. 그래서 좀 늦게까지 좀 잡고 더 먹고 놀고 좀 하느라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. 너무 시원하다. 햇살이 아주 맑구만. 어디 한번 나가볼까? 물고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. 어? 있다 있다 있다. 아직 보니까 뭐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오, 진짜 많이 녹았다.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녹은 게 이제 눈으로 이제 완벽하게 보여요. 맛있는데? 과자 같아. 은은하게 오래 구워 먹는 것도 너무 맛있는데요. 오. 지금 얼음 깨진 소리가 뭐 장난 아니게 나요. 이거 너니? 오, 우와, 아. 잠시만. 넌가? 내가 손으로 어제 잡았던 애가? 오. 우와. 오. 뛰쳐나갈 것 같아요. 얘랑 라면이랑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라면 물을 데우고 있어요. 를 맛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. 맛다시. 요것만 있으면 그냥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따로 양념 만들 필요 없이. 와. 이거랑 같이 먹을 밥도 옆에다가 같이 좀 데워야겠다.
집어왔던. 갈 시간이에요. 맛있게 잡은 빙어를 먹고 딱 출발하면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이건 이 안에 정리를 하고 딱 먹을 걸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맛있는 냄새가 엄청 나요. 오랫동안 제가 잡은 저의 빙어들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요. 제가 이불을 정리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 아니에요? 깜짝이야. 가벼운 수트라고요? 이게 가격이 이렇게 세트를 해서 한 3만원대였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오랜만에 수백면을 가져왔어요. 아침은 MSG 파티네요. 이제 요걸 메인을 까봐야겠어요. 이거를 이렇게 딱 떼서 밥이랑 먹어주는 거지. 좀 일부러 눌러붙게 했어요. 우와. 맛있어. 왜 이렇게 맛있어? 좋다. 저 어제 술이랑 한잔 먹었어야 되는 그런 맛인데요. 너무 맛있어. 어떡해. 여러분, 이 메뉴 진짜 추천해요. 이렇게 해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? 약간 누른 밥이랑 누른 조리뱅뱅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서 딱 그 먹는 그 맛이 진짜 최고다. 최고다. 눌러있는 요 느낌. 이 밥도 이렇게 다 이렇게 눌렀어요. 와, 너무 맛있다. 아, 좋아.
날씨도 와 햇볕이 진짜 따사로워요. 그래서 뭐 난로가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지금 뜨거워 열기인데 이번엔 있는 동안 내내 난로를 잘 틀고 사용하고 갑니다. 근데 여긴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빙어 낚시를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진짜 상상도 못해봤어요. 아,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추위가 한 번 더 강하게 오면 그땐 빙박을 하러 좀 가봐야겠어요. 빙박도 하고 낚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잘 썼어. 오랜만에 기름난도 써서 새로웠네. 다음에 올게. 안녕.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. 시다.